허리가 허리 부러진 것 같아. 아닌가? 미친 장수 돌침대. 침대를 맞춰야 되겠어. 가구를 맞추지 않았더니 이거 허리가 부러질 것 같잖아 이거. 이거 몇 번 여기서 자다가 병원 신세가 되겠구만. 어우. 자, 벌써 2일차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고입니다. 이번에는 가구 같은 것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 보면 가구 점수가 되게 올랐어요. 어딨지? 일단 지난번에 비해서 엄청 지원금이 올라갔어. 10점. 가구 하나만 제대로 배치했어도 나 5만원 받았는데 나 가구를 안 배치해서 만원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구를 좀 배치해놓으려고. 나중에 백화점 가서 가구도 좀 사자. 그리고 여기 지도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짠. 24,000원으로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그 노가다로 돈 벌었잖아요. 그게 좀 막혔나봐. 사냥터가 열렸대 오늘. 여기서 사냥. 오, 곡물 미끼를 파네? 잠깐만, 곡물 미끼를 판다고? 나 지금 알았네? 근데 곡물 미끼는 뭐에 쓰는 거지? 아, 낚시할 때 쓰는 거구나 이게. 치슈미끼 낚시할 때 이런 걸로 해놨나봐. 압착키 동물덫. 와, 이거는 판매하는 상점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일단 망고, 스타로츠, 레몬. 아, 레몬 이거 재배해야 되는데 이거 재배할 수 있나 하나 사놓자. 내가 지금 좀 공부를 해놨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랑 그리고 옥수수 농사해야 돼. 사탕수수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농사는 해야 되긴 해. 아, 사탕수수도 해놓을까 미리? 이거랑. 구매할 수 없대. 왜 구매할 수 없어요? 파는 건가? 아, 판매 가격이래. 옥수수 2,000원. 이렇게 하나씩만 해놓자. 저기 이거 농사해놓으면 나중에 도움될 거야. 이 사탕수수는 뭐에 쓰냐면 나중에 사탕 만들 때 쓰거든요?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어. 옥수수는 옥수수로 밀가루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거 농사 좀 해놓을게요. 왜 안 되나 했네. 짠. 잠깐만. 됐다. 와, 하나도 안 자랐어. 하루가 지났는데 왜 자라지 않니? 하루가 지났는데 왜 자라지 않냐고. 자라줘 제발. 이게 왜 막혀있지? 아, 이거 지난번에 수인님 서있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아놨구나. 역시 순이님이 있어야 돼. 내가 최우선적으로 영입해야 될 사람은 순이야. 레몬. 레몬 어떻게 심어요? 심는 게 아닌가? 아니 왜 이거 안 심어줘? 네. 내 투자금은 어떻게 됐니? 투자금이라뇨? 아, 그 미술관. 너가 쓰레기를 하나 만들었잖아. 쓰레기라뇨? 명작을 하나 탄생시켰지. 쓰레기야? 너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머타르방 님. 근데 머타르방 아니잖아요. 도라르방 아니잖아요. 도리지 도라르방 아니라면서요. 아니, 이름이 머타르방이야. 아, 머타르방님. 그 뭐지? 이거 레몬을 샀는데 2,000원에 레몬이 안 심어져요. 레몬은 나뭇잎 밑에다가 심는 거야. 나뭇잎 밑에다가요? 나뭇잎은 마을에서 팔아. 하나에 500원. 아, 마을에서 팔아요? 상점 거기에 파나? 팔아. 옥수수는 어떻게 심어요? 그냥 심으면 되나? 심어졌다. 그냥 심어져. 사탕수수는 그냥 흙에다가 하면 되겠지? 맞아. 됐다.
근데 하루가 지났는데 안 자랐어요. 이거 왜 이래요? 이 세계는 이 세계이기 때문이야. 나뭇잎이 있다는데 어디? 아 여기 나뭇잎 어디? 말하는 거야? 제가 나뭇잎 사올게요. 너 근데 그 결과가 도착했다던데? 아 결과 지금 볼 수 있어요 이거? 볼 수 있지 그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뭐지? 짠! 감상평! 오! 살면서 이런 쓰레기를 언제 보았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군요. 그래도 처음 취임하는 이장님이니 통과는 시켜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쓰레기를 만들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죠. 등급 판정 망작 감정가 5만원 수익은 창작자에게 10%만 들어갑니다. 네? 제목이 왜 점점점이에요? 와싸! 순위 합쳐진다면이라고 적혀놔야죠. 제목이 안 적혀있네. 다음 거 봐볼게요. 그런 쓰레기는 제목에 가치가 없나 보지. 픽맨도 만들었잖아. 감상평! 이건 난생 처음 보는 예술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사실주의와 사이키델릭 아트로 풀어내다니. 그림을 보고 있자면 우주가 느껴집니다. 광활한 우주 속 한 송이의 창작이 폭발하는 후 앞으로 기대되는 작가입니다. 등급 판정 졸작. 감정가 80만원? 아니 무슨 이게 졸작이야! 미친 좀비 몸통 누가 칼로 찔러가지고 피나는 것 같구만 이거. 뭔 개소리예요 이게. 어? 너도 예술성을 키워봐. 예술성이요? 그래. 아, 저 친구 예술가인가 보네? 그런가 봐. 아 진짜 개쩐다. 예술가 부성 개쩌네. 아 나는 광질이나 하러 가야겠어. 광산 힘내세요. 아 광산 돈 벌기 힘들 것 같더라고. 어쩔 수 없는 걸. 나의 고향. 아 근데 저 그림 내가 나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 아 그림 저거 내가 사고 싶다. 우리 집에 걸어놓으면 얼마나 이쁠까. 내 그림이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언젠가 부자가 돼서 저 그림들 다 내가 사버릴 거야. 아 집에다가 그림 다 걸어놓고 싶어. 내가 그린 거. 근데 저게 내가 그러면 5만원에 10%니까 5천원 나한테 오겠네 지원금. 저 뭐야 참나무 묘목을 심어야 돼 또? 나무도 심어야 돼? 나뭇잎 밑에면 아 잎을 파네. 이게 뭐 이 잎에다가 하는 건가? 정글 나무잎? 이거 아니야? 나 텍스처 안 꼈다고? 쉐이더를 안 꼈네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쉐이더를 안 꼈잖아. 잎을 사보자. 그냥 500원에 판다 했으니까 이거네. 누군가의 소리가 들려. 아 모터르방이구나. 야 뭐가 다르다라는 느낌이 있었어. 쉐이더를 안 꼈었어. 안녕 이뻐졌죠. 다시 참나무로 한번 해볼게요. 이 레몬이 나중에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뭐 안 알려줘서 내가 직접 다 알아내야 돼. 레몬. 참나무 밑에다가. What? 왜? 이거 먹어야지. 일단 저것도 했으니까 오늘 돈 좀 벌어봐야 되겠구만. 내가 지금 요리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될라나? 아 수익님만 영입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일단 14,000원 있으니까 퀘스트 같은 거 깨러 가자. 일단은 퀘스트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소금 4개를 가져오라 했어. 그럼 광산 가서 소금 좀 구해 가죠. 자, 내가 당근을 심었었나? 당근 심어야 되는데. 당근도 재배해야 돼. 이따 심어야지 뭐. 너무 저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따가 갈게요. 감자? 아, 감자 저 퀘스트 깨기 싫은데. 깨자. 아이, 이따가. 당근 심으러 갈 때 가야지. 네, 나 너무 느려가지고 백화점에 장 보러 좀 가야 되겠어. 소문을 들어보니까 신발을 판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럽게 비쌀 것 같은데. 감자 심어놨죠? 과거야 너 근데 미술관에서 돈 안 받았니? 돈 안 받았어요. 그래? 내가 줄게. 어? 감사합니다. 내가 심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거든. 방산에서 온 것 같은데요? 저기가 사실 미술관의 비밀 통로야. 맞아, 오늘 백화점에서 신발 판다면서요? 그 신발 엄청 좋다는데. 맞아, 에어 조단 봐라. 그거 신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신으면 빨라져. 빨라져요? 어, 사야 되겠는데 그거 무조건? 자 여기 15,000원. 어, 포레스트님. 안녕 노픈 아가야. 나 놀러 왔어. 아 맞아, 백화점에 오늘 신발 판대. 뭐? 신발. 신발? 신발 사면 그 뭐지? 응. 빨라진대. 신발? 아, 이부구만이야. 신발이 먹는 거야? 신발? 신발은 발에다 신는 거야, 여기 밑에다가. 넌 뭐 신고 있는 거야? 나 아무것도 없어. 우린 거지잖아. 맞아, 거지야. 응. 아, 나 미미 친구 주주를 데리고 왔어. 응, 뭐야? 15,000원을 받았는데? 아, 아, 지용, 아, 가구 점수 포함이네. 어, 그 뭐야, 미미? 어, 나 미미 친구 주주 생겼다. 주주? 그 호박 씨야 뭐야? 무슨 씨앗이에요? 이거 호박 씨야. 호박 주주야. 아, 호박도 요리할 만한데. 그거 빨리 심어. 내가 미미 친구 주주 남는 거 너 내 단짝 친구니까 좀 가져와 봤어. 어. 농장으로 가자. 너 얼만큼 내가 키웠는지 봐야겠어. 그 전에 여기로 한번 잠깐 와볼래? 왜? 여기 가면 없는데? 소금을 얻을 수 있거든. 소금 퀘스트 깼어? 그게 뭐야? 저 중앙마을에 가면 소금 채취하는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 소금이 광산에서 나와? 어, 여기 이게 소금이야. 오. 이거 두 개만 캐면 돼 이제. 오, 나도 도와줄게. 또 나왔다. 하나만 더 나오면 돼. 금방 나올걸? 다 됐어. 금방 다 됐어. 너는 광부니? 저요? 광부예요, 광부. 와, 아고 넌 광부였구나. 아니, 사실 난 농부가 될 거야. 왜냐면 난 요리사거든. 넌 농광부니? 농광부야. 와, 투잡. 나 투잡 안다. 어, 여기 나왔다. 나왔다. 끝났어요. 포레스트님, 가죠. 친구를 도와주는 건 기쁜 일이야. 기쁜 일이지. 응. 일단 나는 이거 당근도 있다. 당근. 오, 걔 이름은 뭐야? 이거? 이거 주주. 오, 주주는 얘인데. 얘가 주주야. 주황색이라 주주야 얘가. 얘는 그럼 누구지? 설마 얘랑 형제? 형제? 나 그러면 어떡하지? 떨어질 수 없잖아 형제는. 잠깐만, 걔 이름이 뭐라고? 주주? 난 주주야. 아 뭐야, 에이 아니네. 아 깜짝 놀랐네. 근데 이름이 되게 맞아. 비슷하네. 내 건 주황이나 주주야. 얜 그냥 주주야. 걘 주주야 그냥? 응. 걔 가서 심어버리자. 응. 나 레몬도 심었어. 레몬? 레몬? 레몬으로 이제 부자 되려고. 너 되게 빠르구나. 근데 우리 잘 생각해보면 최첨단이네. 우리 둘이 합쳐지면 굉장한 부자가 될 것 같은걸? 그렇지 않을까? 너도 농사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 좋아. 응. 자 우리 마을에 농사 좋아하는 사람이 농사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난 그래서 너무 슬펐어. 우리 마을에 와. 우리 마을은 농사 좋아하는 마을이야. 농사만 하거든. 그래? 우리는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마을에 올 수 있어. 그리고 농사를 좋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없거든. 그러면 여기는 농사 좋아하는 사람들만 오겠네? 그치, 선택받은 자들만 올 수 있어. 선택받지 못하면 절대 못 오거든. 근데 아 그거 너무 좋아. 그 포레스닝은 농사를 좋아하니까 내가 추천을 한번 해볼게. 절대 이런 거 추천 안 해주는데 이게 순인 정도 농사 좋아하면 추천해줄만 할 것 같은데? 오.
좀 부끄러운걸? 오, 이게 아무나 못하거든. 1년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고. 어, 그래? 응. 내가 거기에 뽑힌 거야? 어, 나 이런 그치. 거 처음이야. VIP야. VIP. 어, 어. 어, 야 이거 잘했다. 이거 잘한 건가? 이거 괜히 캤다가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 오, 이게 잘한 거다. 오, 역시 농사의 신. 이게 옥수수라는 거야, 옥수수. 그리고 레몬이라매. 이거 레몬은 여기 아래. 어,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 여기 밑에서 봐야 돼. 오, 신기방기. 얘는 캐기가 힘들어 대신. 어떻게 캐? 얘 나무야? 레몬 나무야? 근데 레몬이 자란지 안 자란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기다려야 되나 봐. 응. 어, 그리고 우와. 여기다가 아까 주주 심어야지, 주주. 난 주주. 주주? 나 근데 내 주주는 두 칸이 필요해. 이거 이 밭 크기가 되나? 이거 그러면 여기 심으면 되겠다. 이쪽에. 여기 끄트머리에. 끄트머리에. 어? 주주를 심어보자. 어, 주주 됐다. 주주는 요렇게 해야지 나타나. 물 여기다가 심어놔야 되겠는데 혹시나? 심을까? 오! 오! 벌써 나왔어! 주주가 알을! 알을 나왔대, 미친. 애를 나왔어! 아니야, 주주의 실제 얼굴이야. 아, 주주의 실제 얼굴이라고? 이게 주주 본체야. 오. 몰랐구나. 잘생겼네. 그치. 이거 한번 캐볼게. 뭐 할 수 있나? 자, 보자. 이걸로 호박씨 4개를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달걀이 있으면 호박파이 만들 수 있고. 오, 뭐야? 어, 또 자랐어. 진짜 빨리 자라. 오, 역시 이게 바로 내 능력이야. 난 포레스트 킹이지. 포레스트 킹이라고? 왕이었어? 그래, 이 내 복근을 보라고. 이 여섯 개의 반짝이는 울꾼. 오! 엄청 빨리 자라. 엄청난 속도야. 역시 주주는 날 좋아해. 여기다가 그러면 이 호박으로 이렇게 착착. 오, 오. 주주를 더 심자. 주주를 원할 거야. 하나를 알려주면 열 가지라는구나. 그럼. 대단해. 역시 내 친구야. 난 농사에 살아가거든. 내 인생이 농사야. 그런데 마을을 옮기려면 조건이 있어. 조건이 있다고? 어떤 조건? 그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줘야 해. 나에게. 좋아하는 거? 이게 힌트인 거구나. 잠깐만. 좋아하는 게. 근데 너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 어? 농작물 좋아할 거 아니야. 맞아. 아, 잠깐만. 나 알아. 응? 너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너 밀 좋아하잖아. 어, 맞아. 나 밀 좋아해. 여기 밀 몇 개나 필요해? 밀 몇 개 더 필요한지는 아직 부끄러워서 못 가르쳐줘. 오, 밀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럼 밀 한 세트 정도? 밀을 이제 쓰지 말아야 되겠네. 순잉을 영입하려면 밀을 여러분들 안 쓸게요. 이제 밀 안 쓰고 168개는 아니겠지 설마? 너무 끔찍할 거야. 뭐야, 경찰총을 사용한 경찰한테 지금 뭐야, 애들 막 다 경찰한테 잡혀갔어 저거. 무슨 일이야? 저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너희들 무슨 일이야? 어? 잘 왔다. 더 심어야지. 어이구, 나 저럴 줄 알았어 애들. 어, 저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아, 밀 농사를 엄청 넓혀야 되겠는디? 농장 좀 깔끔하게 정리해주세요. 얼마나 깔끔한데 이게. 어? What? 없는 살림에 지금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요.
자, 잘한 거야? 안 잘한 거야? 감자 자랐다. 오, 감자 자랐어. 있는 뒤로 심어야지. 뭔, 어? 깔끔 타령이요. 됐다. 일단은 밀을 많이 심어야 되겠다. 어, 씨앗. 씨앗 두 개를 내비둘 순 없지. 됐다. 주거 진입? 와, 근데 오늘 진짜 돈을 벌어서 어떻게든 하려면 내가 타임스톤으로, 타임스톤 능력 있잖아요, 이걸로 도박을 한번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한 가지의 결과만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도박하는 게 최선책일 것 같아. 어, 세 명의 시간까지만 바꿀 수 있다고 했고, 나한테 뭐 차 훔치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차 훔치면 이거 걸려요. 나중에 차를 내가 가지고 깜짝이야. 개수. 어? 원래 이렇게 쌌나? 아, 두 명까지야. 아, 두 명까지구나. 원래 이렇게 싸? 어, 버스 티켓 되게 싸졌는데? 만원 아니었... 아, 원래 천 원이었나? 어, 안녕? 집안 꾸며야지. 어, 나도 가구 사야겠다. 오, 이거다! 운동화! 6만 원이네! 엄청 비싼디? 안녕, 포레스트니. 어, 악어야, 나도 신발 샀어. 어, 이거 여러 명 살 수 있는 거구나. 빨라, 한번 달려봐. 달려봐. 봐봐, 내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려볼게. 안 살래. 악어야, 사지 마. 악어야, 나 호구 잡힌 거 같아. 안 살래.